안녕하세요, 장감독입니다. DJI 에어 3, 매빅 3 프로 등을 리뷰를 했을 때 많은 분들께서 전문적인 리뷰 외에도 처음에 드론을 시작할 때 어떻게 세팅을 하면 되는지 알려주셨으면 좋겠다, 어떻게 드론 비행 연습하면 좋은지 알려줬으면 좋겠다는 댓글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과거에 이 영상들의 컨텐츠가 있기는 한데 앱도 많이 업데이트가 되었고 기체도 새로 나왔기 때문에 이것을 새롭게 리뉴얼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께 어떻게 드론을 세팅하면 되는지, 어떻게 연습하면 되는지 같이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여기 가장 최신에 나온 DJI 에어 3를 가지고 왔는데요, 같이 세팅을 해보겠습니다. 다른 기체들도 DJI 시리즈들은 모두 작동 방법이 동일하기 때문에 이걸 보고서 다른 기체도 적용해서 그대로 세팅하시면 됩니다. 처음에 드론을 구매를 하시면 프로펠러가 장착이 되어 있지 않을 겁니다. 이건 제가 먼저 장착을 해놓은 건데요, 네 개의 모양이 다 똑같다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자세히 보면 두 개, 두 개씩 프로펠러의 모양이 다릅니다. 이렇게 대각선으로 프로펠러가 똑같고요, 이렇게는 다릅니다. 똑같이 이렇게는 프로펠러가 동일하겠죠. 구분하는 방법은 프로펠러 주변에 띠가 쳐져 있는데요, 이렇게 하얀 띠가 쳐져 있는 프로펠러가 있고 그냥 검은색으로 민자인 프로펠러가 있습니다. 동일하게 테두리가 둘러싼 프로펠러는 테두리가 있는 모터에, 그냥 검은색은 검은색 모터에 장착을 해주시면 됩니다. 장착하는 방법은 이 프로펠러를 보시면 잠금 방향이 있는데요, 이렇게 모터의 홈에 맞게 눌러주시고요, 잠금 방향 쪽으로 가볍게 돌려주시면 띡 소리가 나면서 장착이 됩니다. 이렇게 네 방향을 다 장착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비행을 나왔을 때 처음으로 가장 먼저 점검을 해야 하는 것은 비행 전에 혹시나 프로펠러가 체결이 풀려 있지는 않는지, 파손이 되어 있지 않는지를 잘 확인해야 합니다. 프로펠러가 살짝 깨졌는데 조금 사용해도 될까 하는 고민을 하는 분들이 계신데요, 프로펠러는 소모품이고 비행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찝찝하거나 약간의 파손이라도 있다고 보여진다면 바로 프로펠러를 새 걸로 교체하시는 게 좋아요. 프로펠러 준비가 끝났다면 이렇게 짐벌 커버를 벗겨주고요, 밑에 있는 고무도 빼줍니다. 스펀지까지 분리를 했다면 기체 전원을 켜면 되는데요, 컨트롤러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일시정지 버튼 옆에 전원 버튼을 짧게 한번, 길게 한번 누르면 띠리릭 소리가 나면서 전원이 켜지고요, 컨트롤러가 켜진 것을 확인을 한 다음에 기체의 전원을 켜면 됩니다. 이렇게 컨트롤러를 먼저 켜는 이유는 기체가 혹시나 만에 하나 마음대로 이륙을 하거나 제어가 안 될 때 컨트롤러로 제어를 해야 하는데요, 컨트롤러가 껴져 있거나 그때 켜지는 상황이라면 기체를 제어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컨트롤러가 이렇게 켜진 것을 확인을 하고서 기체를 전원을 켜시는 게 좋습니다. 기체 전원을 켤 때는 가급적이면 기체를 평평한 땅바닥에 놓고 전원을 켜는 게 좋은데요, 만약에 평평한 땅이 없이 저처럼 이렇게 풀이 많은 곳이라면 손에 들고 켜도 됩니다. 대신에 최대한 평평하게 잡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기체도 여기 배터리를 한번 짧게, 길게 한번 누르면 전원이 켜지고요, 이때 자기 점검을 하는데 이때 최대한 평평하게 들고 있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렇게 기체를 전원을 켜게 되면요, 여기 고우플라이라고 연결이 되거나 왼쪽 위에 펌웨어 업데이트를 하라고 뜨는데요, 이런 DJI IC2 같은 컨트롤러는 스마트폰처럼 데이터가 되지가 않기 때문에 테더링을 통하거나 와이파이가 있는 곳에서 업데이트를 하는 게 좋습니다. 다만 DJI는 펌웨어 업데이트 에러가 생각보다 자주 있는 회사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업데이트를 바로 하지는 않고요, 업데이트를 다른 사람이 했었을 때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 업데이트를 하거나 특별한 기능이 추가되지 않는 이상 지금 잘 쓰고 있으면 업데이트를 안 하고 그대로 비행하곤 합니다. 자, 이제 업데이트가 끝났고요, 여러분들께 처음에 세팅을 어떻게 하는지 좋은지 먼저 가볍게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나왔을 때 비행 전에 기체 세팅을 해볼 건데요, 앱 설명 같은 경우에 다 설명을 드리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처음에 반드시 세팅해야 될 것만 알아보겠습니다. 처음에 N모드 이륙 허가됨이라고 나왔는데요, 이 부분을 터치를 하면은 기체 비행 전 비전 시스템 장애물 회피 꺼짐, 이런 식으로 주의사항이 뜹니다. 여기에 특별한 주의사항이 없다면 그대로 비행을 하면 되는데요,
리턴 투엄 고도가 그 밑에 나오고 있죠. 지금 180m로 되어 있는데요. 신호가 끊겼을 때 기체가 리턴 투엄, 홈으로 돌아온다는 얘기인데요. 180m까지 올라갔다가 와서 내려오기 때문에 배터리 소모도 굉장히 커지기 때문에 그렇게 높게 설정하는 것은 추천하지가 않습니다. 현장에 가장 높은 건물들을 체크를 해보는 게 좋은데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높은 건물이 거의 없죠. 그렇기 때문에 한 30m 정도가 높이가 나무가 될 것 같다라고 하면은 우리 눈높이보다 실제 나무가 높을 수가 있으니까 40m. 그리고 내가 이런 높이에 대한 감이 없다 그러면 조금 안전하게 50m, 60m로 세팅하는 것도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리턴 투엄 고도를 한 50m 정도로 설정을 하고요. 최고 고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법적으로 150m의 제한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150 정도로 맞춰 놓으셔도 되고요. 그래도 좀 높게 설정을 해놓는 게 좋다라고 하는 분들은 그 이상으로 설정을 해주셔도 됩니다. 최대 거리는 기체가 나아갈 수 있는 비행 거리를 이야기하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거는 어느 정도 제약을 놓다기보다 제한 없음으로 많이 해놓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밑에 저장 위치, SD카드가 잘 꼽혀 있다면 지금 화면처럼 SD카드가 인식이 되어 있을 거예요. 이것을 포맷을 해주고요. 포맷하고 잘 완료가 됐다면 지금 저처럼 이렇게 119기가를 사용할 수가 있다고 나오겠죠. 이렇게 내부 저장 장치로 되어 있으면 고 용량을 촬영을 할 때 영상이 끊길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SD카드로 설정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가장 기본적인 준비는 끝났고요. 앱 세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앱 세팅은 오른쪽에 위에 점 세 개를 터치를 하면 되는데요. 이 세 개를 터치를 하면 안전, 뭐 제어, 카메라 전송 이런 게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요. 좁은 데서 이륙을 할 때는 장애물 센서가 꺼져 있는 게 좋아요. 오히려 좁은 곳에서 장애물을 인식해서 움직일 수 있는 것에 제약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장애물 센서를 꺼놨습니다. 좁은 데서 이륙을 하고 그 다음에 장애물 센서를 켜셔도 됩니다. 그 밑에는 다 캘리브레이션, 컴퍼스 이런 것들인데요. 특별히 이상 정보가 없다면 과거에는 해줬지만 지금은 기체에 큰 문제가 생기지 않기 때문에 하지 않아도 됩니다. 배터리를 보게 되면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전기차도 그렇지만 이 리튬이온 폴리머 배터리들은 좀 예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터리를 관리를 잘 해줘야 돼요. 지금 제가 배터리 정보를 보게 되면 셀 상태 3.76, 3.75, 3.75, 3.76으로 거의 차이가 없죠. 이렇게 정상적으로 돼야 되고요. 배터리 전압과 온도도 정상 수치입니다. 만약에 배터리가 너무 온도가 높거나 낮으면 여기 다른 색으로 표시가 되는데요. 겨울철 같은 경우에 제 과거 영상에 겨울철 드론 비행 주의사항에 배터리 관련된 영상이 있습니다. 여름철에는 너무 과열되는 것도 주의를 해주셔야 하고요. 겨울철에 배터리 온도가 너무 낮으면 전압과 출력이 낮아지면서 드론이 추락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배터리 정보는 한 번씩 봐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 하는 분들은 너무 많은 것을 세팅하면 어려우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외적인 거는 제가 과거에 올렸던 DJI 앱 설정 방법을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알아볼 거는 짐벌의 틸트 설정인데요. 우리가 이렇게 직진을 하면서 틸트 다운을 하거나 올라가면서 틸트 업, 틸트 다운을 하는 등 짐벌을 틸트 컨트롤을 하는 것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되는데요. 틸트 속도도 다양하게 속도 제어가 가능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기본 속도에 넣어놓고요. 살짝 꼬집듯이 천천히 이렇게 움직이는 스타일인데요. 이게 처음 하는 분들은 어려우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끝까지 확 당겼을 때 짐벌이 좀 느리게 움직였으면 좋겠다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설정을 알아보면요. 제어에 들어가고요. 게인 및 엑스포 설정 들어가서 맨 아래로 내리면 최대 제어 속도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기본은 15가 되어 있어요. 여기서 끝까지 당겼을 때 천천히 움직이게 하려면 한 5에서 6 정도를 설정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끝까지 당겨보면요. 끝까지 당겨도 틸트 다운하는 속도가 굉장히 느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너무 느리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여기서 조금 빠르게 하셔도 되고요. 더 느리게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숫자를 더 낮게 설정하셔도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 이 버튼 맞춤 설정을 여러분들께 하는 것을 권해드리는데요. DJI Air 3 같은 경우에는 조리개를 변경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ISO 같은 경우에도 기본 100으로 놓고 촬영을 하는 게 좋죠. 그러면 셔터 스피드로 ND 필터로 영상의 노출을 조절하는 게 가장 좋은데요. 터치로 셔터 스피드를 바꾸는 것은 생각보다 꽤 불편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단축 아이콘을 이용하곤 하는데요.
줌인 줌아웃 이런 걸로 해놓은 분들도 계시는데요. 자, 이렇게 휠을 돌리면 줌인 줌아웃이 되죠.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하지 않고요. 셔터 속도 조정을 해놓습니다. 그래서 노출이 안 맞을 때 여기서 터치로 바꾸거나 이러는 게 아니라 여기서 그냥 휠로 이렇게 움직이기만 하면은 셔터 스피드가 바뀌면서 노출이 바뀌는 걸 볼 수가 있죠. ND 필터 지금 32를 껴놨는데요. DJI 에어 3는 조리개가 1.7이기 때문에 평상시에 ND 필터 낮에 32 정도를 넣어주시는 게 좋고요. 조금 어두워지거나 이랬을 때 ND 16 정도를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셔터 스피드 같은 경우에는 프레임스 곱하기 2를 하는 게 좋은데요. 30프레임일 때 60분의 1로 놓는 게 가장 좋습니다. 하지만 가변 조리개가 아니라 고정 조리개 같은 경우에는 완벽하게 이 셔터 스피드를 맞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50분의 1, 70분의 1, 80분의 1 뭐 이렇게 근사치의 차이가 나도 괜찮습니다. 동영상 자막 같은 경우에는 꺼주시는 게 좋습니다. 히스토그램 이런 것들은 놓으면은 촬영에 도움이 되는데 처음에 히스토그램을 모르는 분들은 꺼놓고 설정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 밑에 격자선 이런 게 있는데요. 이 격자선 같은 경우에는 피사체를 중심으로 촬영을 할 때 도움이 많이 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세 가지를 꼭 해놓습니다. 여러분들도 이거 세 가지를 해놓고 중심점을 잡아서 촬영하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여기까지 하면 처음에 비행하기 전에 세팅할 건 다 했습니다. 이제 비행을 해서 촬영을 하면 되는데요. 처음에 비행하는 분들이라면 무조건 땅에 놓고 비행을 하는 게 좋은데요. 땅 같은 경우에 모래가 있거나 이러면 프로펠러가 회전하면서 바람을 일으키면서 모래가 튀면서 기체에 파손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꼭 먼지나 흙 같은 것이 날리지 않는 곳에서 비행을 하는 게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손으로 이착륙도 많이 하는데요. 처음 하는 분들한테 손으로는 하는 것을 권해드리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위험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만에 하나 어쩔 수 없이 손으로 이착륙을 하게 된다면 하는 방법을 살짝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손으로 기체를 최대한 평평하게 놓고요. 프로펠러가 돌 때 내 손을 칠 수가 있기 때문에 살짝만 받쳐줍니다. 그리고 이 남은 손으로 양쪽을 안쪽으로 모으거나 바깥쪽으로 벌렸을 때 시동이 걸리는 건데요. 이 상태에서 이 스틱을 안쪽으로 양쪽으로 모으면 시동을 걸 수가 있는데요. 저는 많이 해서 몸에 기대놓고 이렇게 시동을 잘 겁니다. 처음 하는 분들은 어렵다라고 하면은 여기 왼쪽 아래에 기체 이륙 버튼이 있는데요. 이걸 설정을 하게 되면 이륙이라는 버튼이 가운데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초록색이 되면서 자동으로 자 이렇게 이륙을 하면은 되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직접 손으로 이륙을 합니다. 조종기를 살짝 몸에 기대놓고서 시동을 걸고 왼쪽 스틱을 미세하게 살짝만 올리면 거의 높이 변화가 없이 드론이 뜨죠. 자, 이 상태에서 컨트롤러로 움직여서 비행을 하면 되는데요. 여기 왼쪽에 H가 높이, D가 디스턴스, 거리입니다. 드론 연습법, 촬영법 같은 경우에는 제가 과거 영상에 올려놨는데요.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그것을 똑같이 설명드리는 것보다는 여러분들께서 그 영상을 한번 보신 다음에 이 영상을 다시 보시면 조금 더 쉽게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안테나 같은 경우에 이렇게 세우고요. 이 안테나가 이 면이 기체를 향해 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안테나를 이렇게 놓는 것보다는 이 정도 세우는 게 기체를 향했을 때 기체한테 신호를 줄 수 있으니까 더 도움이 되겠죠. 기체가 멀리 갔을 때 신호가 약해지거나 끊어질 것 같다라고 하면은 여기 오른쪽 위에 IC가 어느 정도 높낮이가 있는데 이게 주황색 불로 켜지면서 약해진다라고 하면은 신호가 조금 약해져서 끊길 수가 있으니 멀리 비행하지 않는 게 좋고요. 이 옆에 GPS가 32가 되어 있는데 이 위성이 많이 잡힐수록 안정적으로 비행이 되고 내가 처음에 이륙한 자리로 잘 돌아온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기체가 피사체에 너무 가까이 가지 않게 처음 연습하는 분들은 충돌이나 이런 것에 우려해 조심을 해주셔야 하고요. 내가 벽에 갖다 박지 않아도 기체가 새나 다른 물체가 와서 갖다 충돌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이렇게 드론을 봐주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이 촬영 시에 주의를 해야 될 것은 드론 기준으로만 보기 때문에 나랑 앞뒤 좌우가 바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기준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고요. 이 피사체, 이 화면에 나오는 눈으로 제가 설정을 해야 하는데요.
복귀하거나 이럴 때 내 쪽을 보고서 오게 되면 앞뒤 좌우가 제가 기존에 컨트롤 했었던 거랑 반대이기 때문에 이 점을 주의하면서 연습을 하셔야 합니다. 과거 영상을 보신 분들께서 이해를 하셨겠지만 처음에 여러 가지 촬영법을 연습을 하는 것보다요, 내한테 맞게 앞뒤 좌우를 어떻게 움직이느냐, 내가 원하는 속도를 어떻게 제어하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걸 중심으로 먼저 연습을 해주셔야 합니다. 자, 이렇게 촬영을 하고서 드론을 복귀, 착륙을 해야 하는데요. 이 왼쪽 아래의 지도를 보시면 되는데요. 빨간색 선이 이렇게 그어져 있고 화살표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왼쪽으로 드론을 이렇게 회전을 시켜서요. 화살표의 끝부분이 드론의 빨간색과 마주하게 되면 됩니다. 맞춰볼까요? 자, 이렇게 맞추게 되면은 지금은 안 보이겠지만 이 끝에 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화살표대로 가까이 앞으로 드론을 보내보면요, 244, 243 이러면서 디스턴스, 거리가 줄어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 쪽으로 드론이 돌아오고 있다는 거죠. 빨간색도 점차 감소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하게 되면은 멀리서 드론 소리가 들리면서 드론이 보이는데요. 아까 이야기 드린 점을 가장 주의를 해야 하는데요. 드론이 지금 저를 보고 있고 저는 드론을 만약에 마주 본다라고 하면 이렇게 반대가 되잖아요. 그래서 내 중심으로 생각을 하게 되면 드론이 나한테 오게 할 때는 뒤로 하는 거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드론이 멀어집니다. 그래서 드론 중심으로 이 스틱을 앞으로 하고 착륙을 해야 하는데요. 이게 빠르게 움직이다 보면은 내가 원하는 곳에 착륙하기가 힘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천천히 이 스틱을 미세하게 움직이면서 내 앞으로 가져오는데요. 드론 중심으로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 내가 원하는 높이에 왔다 하면은 그 자리에서 이렇게 그대로 착륙. 쉽죠?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손으로 잡았는데 여러분들께서 손으로 잡는 것은 조금 연습을 해야 하고요. 안전하고 평평한 바닥에, 먼지나 흙이 없는 바닥에 착륙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팁으로 잠깐 이 손으로 착륙하는 거 이야기 드리면요, 착륙할 때 기체를 감쌀 때 손바닥으로 다 감싸려고 하면은 프로펠러에 손이 다칠 수가 있기 때문에 손바닥으로 살포시 감싸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감싸주는 거겠죠. 제가 원하는 높이나 이렇게 드론을 가지고 와서요, 바닥에 센서가 있으니까 손을 먼저 대놓고 스틱을 아래로 내리면 이렇게 쉽게 드론이 착륙합니다. 이렇게 기체를 가지고 왔다면 기체의 전원을 끄는 것은 컨트롤러보다 기체를 먼저 꺼야 합니다. 기체가 컨트롤러가 먼저 꺼졌을 경우에 혹시 오작동을 할 때 제어를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기체를 더블 클릭해서 꺼주고요. 기체를 배터리를 교체하고 비행을 할 거라면 컨트롤러는 굳이 끄지 않으셔도 됩니다. 배터리를 교체한 후에는 방금 했었던 순서대로 다시 한번 세팅을 보고서 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같이 DJI 에어 3 처음에 입문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세팅하면 되고 어떤 식으로 비행을 하면 되는지 아주 간략하게 알아봤는데요. 과거에 올렸었던 처음에 입문할 때 초보자분들께서 연습하시는 방법 같은 경우에도 새롭게 요즘에 맞게 리뉴얼을 해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연습 많이 하시고요. 궁금하신 점은 언제든지 댓글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준비한 컨텐츠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모습, 더 좋은 컨텐츠로 여러분들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